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은 K7 타고 달립니다. 기아자동차가 3년 만에 K7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바로 이 차들입니다. 지금 이곳 파주의 한 주차장에 오늘 시승할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차 K7을 타고 시승을 진행하도록 하죠. K7이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엔진 라인업이 2.5 가솔린, 3.0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2.2 디젤, 그리고 3.0 LPI 이렇게 5개 엔진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시승할 모델은 3.0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3.0 가솔린 엔진 차를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할까 합니다. K7 이번 그 상품성 개선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2.5 가솔린 모델이죠. 직분사와 포트분사를 겸한다는 그런 엔진인데요. 오늘은 2.5 엔진이 아니라 3.0 엔진을 타고 시승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차 잠깐 둘러볼까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안으로 움푹 파고 들어있죠. 이른바 인탈리오 그릴입니다. 음각 그릴이라는 얘기인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와 있습니다. 마세라티 생각나시죠? 마세라티와 유사한 부분이 있고, 공기저항을 받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지만 디자인적인 멋을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안쪽은 막혀 있고요. 열려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원하는 이런 카메라와 센서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주간주행 등의 이런 그 L자, Z자 라인이 바뀌었죠. 가장 디자인적으로 변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인데요. 245/40R 19사이즈의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모습 이제 3.0 K7 그리고 기체 아래 부분 에어로 핀들을 달아놨네요. 자, 이 부분이 배기구처럼 생겼는데 배기구는 아니고요. 배기구는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네, 이제 실내 살펴보실까요?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지금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의 실질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왼편으로 앉았는데요. 자, 똑바로 자세를 취해보면 이런 자세가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무릎 앞으로 뭐 공간을 잴 의미가 없을 만큼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다리를 꼬거나 누운 듯한 자세를 취해도 공간이 남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다리를 이렇게 펼쳐서 앞좌석 센터 콘솔로 다리를 올려도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어쨌든 뭐 태평양보다 더 넓은 공간이 무릎 앞에 펼쳐진다 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머리 위 주먹 세워서 하나 꽉 차게 들어가죠. 이 정도면 머리 위의 압박감은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뒷좌석에서 느끼게 된 공간감은 거의 뭐 맥시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대형 대형 세단의 메리트죠. 이런 그 공간 자체가 주는 고급감 무시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세단 고급 차라고 해도 뒷좌석 공간이 좁으면 뭔가 좀 옹색하고 없어 보이고 그렇죠.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감이 있는 겁니다. 자, 차창에는 이렇게 햇볕 가리개가 들어와 있고요. 고급 세단이라고 하면 뭐 이 정도 필수 요소라고 봐도 되겠죠. 차창은 원버튼으로 내려가는데요.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뭐 당연히 올라가다가 걸리면 다시 내려오고요. 자, 뒷창 뒤로 조그만 쪽창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렸을 때 직후방 시야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군요. 좀 답답하지 않은 실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도어 패널에 열선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어 패널에 아주 소프트한 재질들로 그리고 가죽으로 나무로 마감을 했고요. 도어 손잡이 부분은 이제 금속으로 마감을 했죠. 다크크롬 물 발라놔서요. 그래서 고급차 인테리어의 기본 가죽과 나무 그리고 금속 재질을 아주 잘 섞어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고급스럽죠. 나무를 덧대 놓는 부분의 질감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고급스럽고요. 손끝이 먼저 그 느낌을 알게 되죠. 그 주변을 이렇게 금속 재질로 테두리를 둘러 놓았습니다. 스웨이드 가죽은 아닌가요? 아주 최상급의 품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고급감을 확보한 스웨이드 가죽을 지붕에 덧대놨습니다. 암레스트 내렸는데요.
암레스탄 쪽으로 12V 전원구가 들어와 있고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다시 접으면 이렇게 3인승 시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오디오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뒷좌석에서 이렇게 오디오를 조절을 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크렐 오디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오디오 분야에서 고급 품질을 인정받는 그런 브랜드죠. 자, 이런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암레스트 뒤편으로 스키스루 구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열어 놓으면 긴 스키처럼 긴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선루프, 대형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어서 실내 등은 쪽 좌우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LED 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차창을 보면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하는데 유리한 그런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밝은 브라운 계열의 가죽 시트. 몸과 적당한 수준의 밀착감, 그리고 느슨하게 몸을 받쳐주는, 편안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고급, 대형 세단이죠. 이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움직이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 센터 터널 거의 뭐 손가락 길이 정도 높이의 센터 터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차 앞바퀴 굴림이죠. 센터 터널의 의미는 그렇게 높지도 않거니와 앞바퀴 굴림이어서 센터 터널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센터 터널이라 라는 얘기죠. 한번 앉아 볼까요? 자, 뒷좌석 가운데 자리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앉아 보면 이런 정도가 되고, 머리가 부딪히네요. 이 가운데 자리는 시트가 살짝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선루프 때문에 지붕도 좀 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공간이 좁아져서요. 머리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있고 몸을 살짝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좀 닿는 느낌이 있네요. 뭐 하지만 뒷좌석 가운데 자리 그렇게 자주 쓰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신경 쓰진 않아도 될 듯하고, 만약에 쓴다고 해도 좀 키 작은 사람, 덩치 작은 분이 이 좌석에 앉으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준대형 세단이라고는 하지만 이 차를 오너석이 뒷좌석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쇼퍼 드리븐 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서 이 조수석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시트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 좀 더 편하게 마치 쇼퍼 드리븐 카처럼 이 차를 사용하고 싶다. 기사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오너는 이 뒷좌석에서 좀 편하게 움직이고 싶다 할 때는 뒷좌석에서 그냥 앉은 채로 이 조수석, 앞좌석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전동식으로 앞으로 밀고 접어버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뒷좌석에서 좀 더 다리를 쭉 펴고 좀 건방진 자세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센터 콘솔 뒤로 이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가운데로 몰아놨고요. 좌우에 어떤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송풍구가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 두 개의 USB 포트가 배치됐는데요. 이 USB 포트가 상당히 이제 갈수록 더 찾는 사람들이 많죠. 어디 뭐 이제 차에 탔다 하다못해 식당에 갔다 하면 이 핸드폰 충전을 하기 위해서 USB 포트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 뭐 이 차의 오너라고 한다면 뭐 청소년기 전후에 자제분들을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자녀들은 어디 갈 때마다 이 모바일 세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뒤에 타면 이 스마트폰 충전구 각각 하나씩 차지해서 싸울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움직이면서 이제 뒷좌석 승차감도 좀 함께 느껴볼까요? 자, 이 차, 아유, 코너 돌아나가는데 약간 몸이 기우는 느낌은 있지만 타이어가 노면을 잘 붙들고 그립을 유지하면서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차 앞에는 맥커슨 스트럿, 뒤에는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보실까요? 18에 3.0 GDI는 18인치, 19인치 타이어가 들어와 있는데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급 차에 어울리는 고품질 타이어를 적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봅니다. 자, 이 차 K7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3년 만에 상품성 개선 모델로 출시가 된 거죠. 5개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5 가솔린, 3.0 가솔린, 2.2 디젤, 하이브리드, 그리고 LPG 이렇게 5개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그 모델 체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5 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GDI 엔진과 MPI 방식, GDI 방식과 MPI 방식, 그러니까 포트 분사와 직접 분사 방식을 한 엔진에서 같이 사용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저속에서는 MPI 엔진을 사용을 해서 효율 위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조용하겠죠. 그리고 고속에서 성능이 필요할 때는 직접 분사 방식을 사용을 하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과 파워를 모두 잡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긴 한데요.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그 엔진의 형상, 구조가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잘 컨트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이를테면 고장의 위험도 많을 테고요. MPI와 GDI가 서로 간섭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 부작용,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5 엔진을 오늘 타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시승할 때는 최고급, 트림의 최고급 사양의 차들을 타는 게 거의 관례되다시피 해서 오늘 시승 역시 3.0 가솔린 엔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5 엔진을 타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다 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2.5 엔진 별도로 한번 타면서 GDI와 MPI 방식을 혼합한 2.5 가솔린 엔진이 어떤 그 특성을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코멘트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옮겨가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시승을 진행하도록 하죠.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스테어링 휠 먼저 살펴보죠. 자, 하나, 둘, 약 2.5회전 합니다. 군대형 세단인데 조향비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죠. 좀 더 민첩한 조향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향비입니다. 자, 계기판 먼저 살펴보실까요? 계기판에는 아주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데요. 내비게이션과 이렇게 연동을 하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운전자 주의 수준, 타이어 공기압, 주행 정보, 트림 미터가 올라오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코 모드입니다.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 스마트 모드에 놓고 주행을 하면 운전자가 조작하는 방식, 그리고 주행 속도에 맞춰서 차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니까요. 그냥 이것저것 뭐 만지기 귀찮다 하면 드라이브 모드에 놓고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 정보, 평균 연비 9.2가 나왔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9.8km/L죠. 19인치 타이어를 사용하는 3.0, K7 3.0의 연비는 9.8이죠. 평균 연비 9.2를 보이고 있는 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승차 연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시승하는 구간이 상당히 좀 터프한 운전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작정하고 운전하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시간 54분 84km 달려서 9.2를 기록했다라는 얘기죠. 공인복합 연비를 살짝 밑도는 정도의 연비입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죠. 왼쪽에 시프트 다운, 오른쪽에 시프트 업,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와이즈 관련 버튼이 있는 거고요. 왼쪽에는 음성 명령 버튼, 그리고 음악, 오디오 모드 버튼, 음성 명령. 네, 말씀하세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FM 93.1. FM 93.1 방송을 수신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길 안내, 주변 식당.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자, 이렇게 카카오 아이와 연동을 해서
카카오 아이와 연동을 해서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명령, 음성 명령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성 명령을 좀 더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센터페이시아에는 아주 대형 화면이 들어와 있죠. 내비게이션, 뭐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죠. 이 부분에 자연의 소리가 있습니다. 생기 넘치는 숲, 잔잔한 파도 소리, 비 오는 하루. 오늘 비 예보가 있었는데요. 오늘 비 대신에 아주 쨍한 햇볕이 내리쬐는데요. K7, 럭키7인가요? 뭐, 날씨 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 오는 하루를 들려주는 소리. 노천 카페 이런 소리. 벽난로에서 따뜻한 벽난로의 소리. 눈 밟는 소리. 이렇게 듣기에 편안한 자연의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좀 더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카투홈, 홈투카 기능이 있는데 유튜브 유보와 연결을 하면 계정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차에서 집에 에어컨을 켠다든지 조명을 켠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집에서 차에 엔진 시동을 켜놓는다든지 에어컨을 켜놓는다든지 해서 차와 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카에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보 기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차량 진단, 뭐 컨시어지, 스포츠, 내차 위치 공유 뭐 이런 기능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크고 깨끗해서요. 정보를 아주 읽기가 아주 쉽고 편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네요. 선글라스를 끼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크렐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고급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급진 현장감이 있는 그런 소리인데요. 주행 중에 달리는 차에서 아주 하이엔드급 오디오는 큰 의미가 없죠. 이 정도 크렐 오디오 정도의 오디오 소리라고 한다면 달리는 차에서 듣기에는 거의 실질적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오디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기판은 다시 왼쪽 방향등을 켜면 왼쪽에 왼쪽 축구방 화면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요. 오른쪽 화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또 오른쪽 화면이 오른쪽에 보여집니다. 이 차는 V6 3.0 가솔린 GDI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66마력에 31.4kg의 토크를 내는데요. 상당히 준대형 세단에 걸맞는 강한 수준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RMDPS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렉에 모터가 달려있는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티어링 휠이 되겠습니다. 자,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변속 레버가 아주 손에 쏙 들어옵니다. 조작하기 편하고요. 손에 쥐는 맛도 제법 있네요. 고급스럽습니다. 가죽 커버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열선 시트와 냉풍 시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의 느낌이, 인테리어가 상당히 견고한 일자 라인을, 직선 라인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대시보드의 이 라인이 상당히 이제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고급차에 걸맞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곡선, 우아한 곡선, 뭐 복잡한 라인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 명쾌한 직선을 사용을 해서 고급차의 어떤 고집스러운 견고한 그런 이미지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차를 시승할 때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간혹 지적을 하고 하는데요. 매립형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또한 대시보드에 이런 각들을 많이 죽여놔서요. 탑승객의 안전을 고려하는 그런 안전한 보수적인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떤 그 아름다움, 또 대형차에 어울리는 그런 고급스러운 맛을 잃지 않고 있죠. 기아차의 디자인 수준이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대시보드의 어떤 조명 처리, 앰비언트 라이트 이 부분의 컬러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주행 보조, 경고 시점, 경고 음량. 경고 시점 보통 운전자 주의 경고, 정박 아니면 차로 안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거기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이런 부분들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있고요. 공조 장치, 라이트의 하이빔 보조, 헤드램프 에스코트, 실내 무드 조명, 색상이,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블루라이트, 골든 인사이트 하면 여기 컬러가 바뀌죠. 빨간색. 그리고 블루, 파란색. 그리고 사용자 설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컬러를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어, 스마트 트렁크, 파워 트렁크의 열림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차량, 기경길, 일반, 내비게이션, 데이트 노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을 기기 연결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에 다 대응을 하고요. 자, 이런 정도의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문을 닫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고급차에 걸맞는 그런 느낌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소리만 듣고도 아, 이 차가 고급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스티어링 힘이 살짝 묵직한데요. 4개 모터가 달려있는 RMDPS 방식의 파워 스티어링이죠. 첫 발대는 느낌이 약간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가볍게 팡팡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차체의 반응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그렇고요. 적당한 무게감, 고급감이 느껴지는 그런 반응들을 느끼게 됩니다. 거친 노면 거칠게 맞받아 치는 그런 느낌인데요. 서스펜션이 그렇게 마냥 물렁하지 않고 적당한 반발력이 있는데 좀 거친 노면이 있을 때는 맞받아 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반응해주는 게 차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 그리고 245, 45R 19 사이즈의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드라이브 와이즈 활성화 시키지도 않았는데 차선을 읽고 있습니다. 핸들을 쥔 듯이 가볍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려놓은 듯이 하고 있으면 조향은 차가 알아서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마치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힘이, 운전자가 아닌 또 다른 힘이 스티어링 휠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변화가 좀 있죠. 앞뒤로 디자인의 변화를 살짝 줬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헤드램프 주변에 Z라인, 주간주행 등을 Z라인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전과 좀 다른 모습으로 변했죠. 뒷부분은 좌우 컨비네이션 램프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선을 줘서 좀 더 견고한 수평 라인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가릴 수가 있겠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앞부분에 이 Z라인 주간주행 등은 이전 디자인이 좀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무리하게 변화를 준 것은 아닌가, 굳이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될 부분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주행모드는 스포츠로 갑니다. 계기판이 좀 더 역동적으로 바뀌죠. 자, 킥다운 버튼,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는데요. 킥다운 버튼 없죠. 그냥 밋밋하게 끝까지 밟히는 스타일입니다. 아, 시원하게 엔진 소리 올라오네요. 자,
3.0 GDI 엔진의 시원한 엔진 사운드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달립니다. 자, 엔진 힘을 끌어내는 게 지그시 짜내는 힘입니다. 억지로 끝까지 쥐어 짜내는 힘이 아니고요. 속도를 높이는 데 따라서 점점 힘이 강해지는 것 느낄 수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힘을 조율을 하죠. 266마력의 힘을 8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요. 핸들을 쥔 채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도형 세단,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함께 갖춰야 되는 조금은 좀 까다로운 시장이기도 하죠. 중형 세단이라고 한다면, 약간 실용성에 좀 더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이 준대형 세단은 그래도 실용성을 바탕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차입니다. 또 옛날과 다르게 이제 과거의 중형 세단의 위치를 이 준대형 세단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80-90년대 소나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랜저나 K7이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중형 세단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터널이 앞에 있는데요. 차창을 살짝 열어놓고 있으면 터널 앞에서 스스로 잠깁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를 차가 스스로 파악을 하고 혹시 차창이 열려 있다거나 선루프가 열려 있다거나 할 때 운전자가 닿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스스로 닿는 거죠. 이제 정말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점점 하나하나 이제 핸들을 쥐고 있는 것 정도, 가속 페달을 밟는 것 정도가 운전자가 할 일인데요. 그마저도 이제 차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을 향한 어떤 그 기술 발전의 여정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신차를 시승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잠깐 RPM 체크해 봅니다. 100에서 1600 지금 보이고 있죠.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자, 8단 7 6 5 4 3 3단 4600 RPM까지 커버를 하네요. 그러니까 3단에서 8단 구간에서 시속 100을 커버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떤 그 드라이버로서는 기어 선택의 폭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 자글거리는 노면 소음이 좀 실내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중접합유리를 사용을 해서 외부의 소리를 좀 실내로 유입을 막아주고 MVH 대책을 좀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노면에 자글거리는 소리들이 실내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도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 시멘트 도로가 표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친 노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아 자동차에서 시승 코스를 잘못 선택했다라는 거죠. 아스팔트 도로에서였다면 훨씬 더 조용한 수준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노면 상태에 따라서 실내 소음 수준은 어느 정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면 상태가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요. 여기서는 상당히 조용한 수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바뀝니다. 자, 노면 소리가 자글거리죠. 역시 차의 실내 소음 뭐 이런 부분은 차 자체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노면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 모드로 가봅니다.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자, 터널 안에서도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자랑하는 드라이브와이즈의 기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다라고 싶은데요. 차로를 넘을 때 안으로 부드럽게 집어 넣어주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핸들을 주지 않고 가봅니다. 그래도 조향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뭐 계속 경고등 핸들을 주라는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특별한 그 반응의 변화는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다시 가봅니다. 투.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 강한 텐션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 보는데 반응이 그렇게 팍팍 빠르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넘어가는 느낌은 약간 소프트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요. 굳이 서스펜션 상태가 딱딱할 필요는 없겠죠. 약간 소프트한 느낌의 그런 반응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차간거리가 가까워질 때 느낌이 마치 좌석이 서로 밀어내는,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그런 느낌과 상당히 유사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 차에 작용하는 밀어내는 힘을 느낍니다. 자,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금 장맛비가 시작됐다는 소식인데 아주 쾌청합니다. 날씨 하늘엔 뭐 뭉게구름들 떠 있고요. K7, 럭키7 행운의 숫자인가요? 복도 많습니다. 자,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있죠. 내비게이션에 이런 최신 정보 이런 부분들, 차량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시작됐던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런 오버데어 기능을 받아들여서 널리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고속주행을 좀 해보는데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힘을 끌어냈을 수가 있겠습니다. 힘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선명하게 내비게이션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 말이죠. 굳이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거나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꽤 급하게 돌아나가는 코너인데, 커브인데요. 먼저 스티어링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먼저 돌고 손이 뒤따라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급가속할 때 엔진 소리가 좀 매력 있게 살아나오죠. 아, 듣기 좋은데요. 제동의 느낌도 좋고요. K7의 가장 낮은 가격은 3,102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트림의 가격은 4,015만원이고요 그래서 3,000만원대에서 4,000만원 구간에서 이 차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준대형 세단으로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급의 수입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편의사양의 수준이 높고요.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아자동차는 이차 이제 K7에서 옵션의 제한을 확 풀어버렸습니다. 제일 낮은 트림의 차를 살 때에도 제일 고급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제한 없이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동안 여러가지 지적을 받아왔던 메이커의 옵션 장사라는 지적에서 K7은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낮은 트림의 차를 살 때에도 원하는 옵션들을 제한 없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연비가 9.9 정도 보이고 있는데 승차 연비가 9.9,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가 9.8이거든요. 공인복합 연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실제 주행 연비에 근접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거칠게 빠르게 급가속하는 그런 주행 환경인데도 상당히 연비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가속할 때 이 맛이 상당히 좋은데요.
폭하게 달려나가는 가속 반응 마음에 듭니다. 가볍게 팡팡 터지는 그런 힘은 아니고요. 진중하게 무게감 있게 움직이는 그런 반응인 것이고요. 제동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고속에서도 제동을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차체를 컨트롤합니다. 자,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고속도로의 곡선 구간, 내비게이션의 정보, 과속 단속 카메라 이런 부분들을 다 내비게이션 기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스스로 잘 달릴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뜨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고 달려도 될 만큼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굳이 계기판이 필요할까 싶을 만큼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거죠. 자, 오늘 역시 제로백과 연비 테스트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겠습니다. 시승 환경이 대단히 제약이 많고요.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부분들 충분하게 테스트하지 못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방에 다른 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 경고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도 있네요.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을 하면 특히 황사가 심한 날,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좀 더 쾌적한 실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도를 제법 많이 올렸는데요. 체감속도와 실제속도 간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거의 주행하는 실제속도를 거의 몸도 함께 느낍니다. 아무래도 앞바퀴 굴림 차의 한계라면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속주행에서 차의 속도감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테링을 해서 손을 떼고 가봅니다. 오랫동안 경고음은 울리지가 않죠.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니까 스테링휠 경고등이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핸들을 잡으세요라는 경고등이 아예 뜨지 않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냥 이거 뭐 자율주행인데요.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면 자율주행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죠? 반자율 운전, 그러니까 주행 지원 시스템, ADAS 시스템의 기술 수준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향상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로의 구간 단속하는 동안 스티어링휠에서 손을 떼고 왔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율운전과 거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야, 이러다가 정말 피곤할 때는 깜빡 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안전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죠. 기대와 우려가 반반입니다. 자, 단도직입입니다. 패들 시프트로만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변속 레버로는 수동 변속이 안 되네요.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려고 했는데 안 밀려집니다. 그냥 변속 레버는 일자형으로만 왔다 갔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할 뿐이죠. 그래도 가끔 변속 레버를 통한 수동 변속의 유혹을 느끼는데요. 수동 변속의 손맛을 이 차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주행 모드 간의 변화가 크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에코 모드와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주행 반응이 아주 미세한 차이 정도 느껴지고요. 그 반응의 폭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 차 대형 세단, 그러니까 준대형 세단이어서 주행 모드의 차이가 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그 많은 주행 모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까지 있어서요. 운전자에게 선택의 폭을 많이 주고는 있지만 정작 그 선택의 폭이 주는 변화는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좀 더 각 주행 모드 간의 주행 반응의 차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별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붕 틈새도 제법 크게 벌어져 있는데요. 손가락이 그냥 드나들 정도입니다. 소음 관리 MVH 대책으로서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좀 더 밀착감 있게 틈새가 없게 좀 야무지게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전체적으로 상당히 차급에 맞는 그런 상품성을 잘 갖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게감이 일단 느껴집니다. 차에 탑승할 때, 도어를 여닫을 때, 가속할 때 이런 반응들이 차급에 걸맞는 무게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K7만의 디자인 포인트들을 잘 드러내고 있죠. 안으로 온 풋페인 그릴, 그리고 나름 이 차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인정받는 Z라인 주관주행 등 뒷부분에 커넥티드 리어램프, 좌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뒷부분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K7의 어떤 특징도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행 안전 및 편의 장비들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있다 싶을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좀 더 편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성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한 기아 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런 그 시장의 틈새를 잘 파고드는 부분에 있겠죠. 가성비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로서 같은 집안에 그랜저라는 그 경쟁자이자 동반자가 있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는 그랜저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랜저냐 K7이냐 선택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둘이 어쩌면 가장 치열한 경쟁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K7은 과연 무엇을 키포인트로 내세워야 할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체 시승이어서 차 안에서 달리면서 마무리 인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기자단 시승하는데 저 위장막차가 가는 건 또 뭐야? 자, 위장막차가 저 앞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단, 뭐 대한민국에 자동차 출입하는 기자들 한 2,300명이 시승하는 자리인데요. 고 앞을 아주 유유자적 가고 있습니다. 화성시장 기아차네. 기아자동차 행사를 하는데 기아자동차 유장막차가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장막차가 그 도망도 안 가요. 보니까 뭐 거의 즐기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BMW 7 시리즈를 탔습니다. 오늘은 기아의 K7을 탔고요. 7들의 반란이야. 77치 못한 놈들. 77은 49야? 49제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어요.